어디? 여기 일어나는 미창이가 뭐지? 몰라, 말미잘일 수도 있다. 아니 뭔가 물컹물컹. 그치. 알집 같은 거 아니야? 아 그럼 그냥 냅두자. 민챙이 알집은 투명하며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합니다. 민챙이 알집 하나에는 수천 개 정도의 민챙이 알들이 들어있습니다. 뭐야? 얘들아 뭐 있었어? 그거 먹고 있는 알집이 개수렁이 지금 먹고 있는. 아 저 정도면 작아! 한석이 영상 먹고 싶다 근데. 아 이거 작다. 빡 들어가. 호빵 진짜 빨리. 빡 들어가. 호빵 진짜 빨리. 이거 거기 올리자. 내가 누구게? 보호장갑 안 꼈으면 진짜 아팠을 텐데. 응. 이게 무슨 힘이 센 거야? 내가 까불지 말랬다. 흰바른 게 아니야? 아니야. 잠깐만 자, 찍자. 너 방귀 못 맞췄지? 어서. 따개비가 지금 여기까지 붙어있는 것이 보이시죠? 따개비는 보통 물이 차있는 곳에만 살기 때문에 지금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갔지만 나중에 밀물이 되면 물이 이 정도까지 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어? 천천히 너무 빨리 움직이면 흙탕물이 생겨. 잡았어? 나도 못 잡았어. 놓쳤어? 여기 있어. 아, 야 잠깐 거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. 잡았어. 여기 한 마리 있어. 아 거기 있다 진짜. 한 마리. 앞뒤 포위해. 앞뒤 포위. 아 네가 여기를 잡. 포위 포위 못 도망치게. 사방을 다 막아. 아니 너도 하는 일 있잖아. 몰면 되지. 모는 게 너 하는 일이야. 모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. 안 움직여. 왜 안 움직이지? 뭐냐? 모를 수가 없어. 나도 대동이가 물고 싶은데 손으로 몰아야 하나? 차라리. 그냥 손으로 잡아봐. 돼. 이런 경우 그냥 잡아. 이쪽 방향으로 잡아봐. 내가? 여기 물고기? 얘 놔줘야 될 것 같은데? 됐다, 또. 잠수는 나자. 오케이, 아까도 나 두 마리를 놓쳤어. 다 놨고. 어서 놓자. 작은 일단 언니가 잡아봐. 나 따는 것 같으니까. 아 저기 개 있네. 개도 놔줘. 오케이 빨리 놔줄게.
수컷은 여기 이렇게 줄같이 돼 있는데 양컷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동그란 배예요.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, 이거. 남컷은 이렇게 없어요.